회사 선생님 녹화 계속 하고 계셨죠? 네네. 저도 좀 한다고 했는데 버튼 잘못 누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제가 그 오늘은 짧게 워크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제가 전에 드렸던 자료들 그 바탕으로 이제 한번 그냥 리뷰 해보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다음에 또 영어 버전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한 번에 두 개로 그냥 해가지고 대충 마무리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우선 지금은 그 나가 없으니까 한국말로 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학생이 좀 전달해 주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링크가 여기 이렇게 있죠. 네, 링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제가 서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서울 이미지, 뉴머리컬 이미지 해가지고 링크를 두 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이그젬플 파일 보면은 여기에 아마 CSV 파일이라든지 JSON 파일 이거 비주얼라이즈 하는 이그젬플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거든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CSV. 그래서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그 CSV 파일을 가져와서 데이터를 파스 한 다음에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죠. 자,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줌하면 이렇게 나오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제가 그때 간단하게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거를 제가 카피를 했어요. 카피를 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요거를 만들었어요. 서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걸 여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와요. 요게.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저번에 죄송합니다. 워크샵 했었을 때 이제 이 포인트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해가지고 이 from to 그죠? 리스트 안에다가 이 콜론을 하고 이거는 언제부터 그러니까 from to로 계속 리스트를 자를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뭐 example도 잘 넣어놨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는 이제 뭐 제일 쉬운 파티셔닝 중에 하나죠. 그냥 레디우스로 내가 선택한 이 지점에서 포인트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퓨리뷰를 키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지점으로부터 뭐100 유닛 여기서 100 유닛 뭐 센치가 될 수도 있고 밀리미터가 될 수도 있고 뭐 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레디우스로 할수 있다. 그래서 코드는 별거 없어요. 라이노 스크립트에 있는 디스턴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각각의 포인트와 내 기준 포인트. 이 기준 포인트는 여기 중심점이겠죠? 그래서 이 레디우스보다 작다면 더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거의 세 줄로 끝난 거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전체 포인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따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리마인드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파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정 선생님이 데이터를 세 개를 주셨어요. 인컴이랑 두 개, 크게 두 개로 보시면 좋아요. 인컴 데이터랑 그 population, 데모그래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변형 거지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아마 파일 여러분들 열면 깨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링크가 잘못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반드시 그 링크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어간 다음에 뭐 인컴 혹은 population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저는 혹시나 해서 얘 데이터를 카피해가지고 제가 인터널라이즈 시켰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 말인즉슨 일단 이 파스가 깨져도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해주는 일은 뭐냐면 이 CSV 같은 경우는 항상 위에 뭐가 있죠? 제목이 있고 타이틀 있죠? 컬럼에 타이틀 있고 각각의 이제 그 라인 두 번째부터는 데이터도 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 인덱스를 뽑아오는 애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첫 번째, 왜냐면 항상 CSV 파일은 항상 첫 번째에 우리는 인덱스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0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항상 첫 번째. 그리고 CSV 자체가 콤마 세퍼레이트 밸류니까 콤마를 해가지고 제가 리스트를 다 자른 거야.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머릿속 렌더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얘가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컬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동일하게 이 데이터를 여기다 가져왔고, 요번에는 지금 내가 세 번째 인덱스랑 네 번째 인덱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0, 0 베이스니까 얘 X랑 Y를 인덱스 한 거죠. 이것도 사실 뭐 없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코드를 작성했어요. 보시면은 이것도 우리는 첫 번째 거는 필요 없잖아. 이미 여기도 봤으니까. 첫 번째는 어차피 인덱스니까 필요가 없다고요. 오히려 이거 깨져요. 첫 번째 거까지 포함시키면. 근데 일단 우리는 첫 번째 거 넘어가고 두 번째부터, 왜냐면 제로 베이스니까 이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이 데이터의 끝까지 우리는 다 루프를 할 거다. 그죠? 왜냐면 데이터가 뭐 10개 있을 수도 있고 100개 있을 수도 있고 만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루프를 해줬고, 그 다음에 각각의 루프에 돌 때마다 그 데이터가 그 러가 하나하나씩 다 들어오겠죠. 루프를 몇 번 돌면서. 그러면 걔를 동일하게 잘라주는 거예요. 컴마 세퍼를 빼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얘, 이 ROW라는 건 뭐냐면, 이 파일 한번 제가 그냥 열어볼게요. 열어볼게요. 지금, 이걸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 줄일 거야. 여러분, 이 커마 커마가 그 매트릭스의 그 블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CSV 엑셀에. 그다음에 얘는 뭐 얘에 해당되고 얘는 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게 뭐냐면은 각각의 라인이 잘려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얘네들이 한 줄 한 줄씩 들어온단 말이야. 들어와서 커마로 다 잘리겠죠. 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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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인덱스를 하는 거예요. 인덱스를. 특별한 인덱스를. 그 인덱스를 갖고 와서 인덱스를 해가지고 그 플롯 넘버로 항상 여기서 보이는 이게 숫자라고 여러분들 알 수 있지만 이게 문자로 들어오거든요. 얘를 숫자로 캐스트를 해줘야 돼. 캐스트를 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try except 쓴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가 항상 완벽한 노이즈가 없는, 그러니까 노이즈라기보다도 에러가 없는 완벽한 데이터면 좋겠지만 에러가 나는 수도 생기거든요. 그럼 그거 하나 에러 나면 전체가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나더라도 일단은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try except이라는 이제 부문을 썼어요. 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코드에 여기서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은 저랑 같이 나중에 이야기도 되고, 어쨌든 지금 저가 x랑 y를 빼서 이렇게 포인트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서울 전체 데이터 다 들어와요. 우리 사이트랑 이제 이거는 결이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똑같이 카피 페이스트에서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것도 지금 사실 똑같은 건데 저는 뭘 하나 더 더했냐면은 그냥 얘가 0이 아니고 이 넥스트 밸류보다 작았을 경우에만 값을 담게 했어요. 이건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왜냐면 데이터가 제 한번 적어보세요. 화면에 데이터가 여기 막 분포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 딱 찍혀있어. 그럼 전체가 노멀라이즈가 딱 되면은 진짜 메이저한 해프닝은 다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데 요 바깥에 있는 아웃라이어들 일단 스케일이 다 줄어버린다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그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뭐야 리미테이션을 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뭘 했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포인트에다 매핑을 했죠. 포인트 색깔을. 그래서 사실 데이터를 다 가져온 다음에 데이터가 지금 뭐 분포가 뭐 나쁘지 않게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예.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min, max 보시면 쭉 나오죠. 뭐 데이터가 나쁘지 않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받아서 저는 노멀라이즈 시켰어요. 어떻게? 요 컴포넌트. 일단은 무조건 숫자가 뭐 어디에 있던 간에 0에서 1로 딱 정규화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 컬러 데이터를, 이 노멀라이즈 데이터를 컬러로 놓고 이거를 그래프의 기준이 되는 여기 필리뷰, 커스텀 필드뷰를 써가지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했죠. 이게 여러분들 그 인컴 맞죠? 인컴이에요. 뭐 강남 부분이 이렇게 뭐 이렇게 부자 동네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얘를 처음에 원래 갖고 왔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굉장히 이제 이거는 아웃라이어가 없었던 것 같아. 그거 테스트 해봤을 때 오케이 이거는 괜찮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럼 제가 이제 요걸 한번 줄여볼게요. 줄이게 되면은 되게 느릴 거야, 이렇게. 그렇게 느리겠죠.
데이터가 워낙 많아요. 서울 전체 데이터를 그리드로 다 쪼개갖고 한 거기 때문에 좀 느려요. 이럴 때는 그냥 좀 무식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저번에 배운 아이디어 좀 쓰자고, 그죠?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파일을 처음 딱 불러왔어요. 불러와서 이 각각의 파일들을 다 이제 스트링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바꾼 다음에 이 컴포넌트에서 이제 그것도 실제 쿠킹을 하는데, 요 단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데이터를 다 안 보내고 부분만 보내자는 거죠. 예를 들면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5,000개, 앞에 5,000개만 보내보자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케이 하게 되면 이제 5,000개의 데이터만 나가게 되는 거죠. 5,000개도 좀 많나? 느리진 않을 텐데, 패션도. 자, 여기서 그럼 제가 1,000개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1,000개만 여기다가 5,000 맞죠? 1,000개만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는지 빠르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얘네 둘은 제가 인터널라이즈 해놨기 때문에 제가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는 1,000개만 나오는 거죠, 데이터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샘플링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얘를 쭉 커팅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값보다 넓다면, 혹은 우리가 트라이 파스를 했을 때 파스를 못한다면은 에버리지 값으로 제가 채워넣기 했어요. 에버리지 값. 그래서 다시 한번 열어보면은 이 앞부분에서 제가 이제 평균 값을 구하는 루프를 한번 돌고 실제 루프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게 뭐 포루프, 레인지, 랭스, 그 다음에 스트링, 파스하는 거 그 정도만 알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거 보시고 모르는 부분들은 저에게 질문 달아주시고, 그리고 다른 거 한번 더 해볼게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Select One Existing Tile 해가지고 클릭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제가 여기 Population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더 많아. 2메가예요. 파일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필요하게 다 가져와 보죠. 그래서 제가 팔렛 사인을 하게 되면은 이 팔렛 뒤에는 다 커멘트가 된다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케이 하면 이제 전체 데이터를 다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많겠죠, 뭐가. 기다려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꿔야 될 거는 보니까 8번이랑 9번이 XY죠. 근데 얘네 지금 X를 쓸 거니까 우리 이걸 8번으로 바꿔주죠. 8번 바꿔주고, 얘 9번 바꿔주고.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얘를 만약에 제가 한 5,000 정도 해볼게요. 5,000 정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population인데 이 인덱스를 보면은 이거 우정현 선생님이 설명해줬는데 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population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하우스, 얼마큼 많은 하우스가 있느냐. 우리 사이트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쭉 들어가 보면은 결국 이게 그리드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픽셀라이 된 거야, 매트릭스화 된 거야.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왔겠죠. 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은데, 자, 이제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자, 이 데이터를 딱 봤을 때, 왜 이렇게 나오지? 딱 보니까 여기 지금 아웃라이어가 하나씩 떴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나가 있는 거야, 데이터가. 한 개, 한 개, 세 개, 다섯 개. 사실 이거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거든요. 오히려 이 스케일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아홉, 열. 10개의 데이터가 어쨌든 엄청나게 큰 아웃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확률적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에 관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래서 제가 3,000이 아니라 이번에는 한 2,000 해볼까요? 슬라이드로 조정하면 좀 편한데 너무 워낙 많아서 최대한 이제 이거를 줄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1,000까지 한번 줄여보고. 네, 지금 앞에 거 없으면 제가 한 800까지 줄여볼게요. 800. 그래야지 좀 약간 그 큰 데이터가 분집되어 있는 걔네들이 이제 메이저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생각에 한 500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그리고 물론 이제 로가즈닉 스케일을 써도 되긴 돼요. 네, 이 로그 스케일. 혹시 제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가지고 비주얼라이저션 했을 때 그 링크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자, 이제 제가 데이터를 그나마 이제 좀 약간 채로 털어서 그 레인지를 좀 조절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뭐 이 정도의 변화가 캐치가 되겠죠. 예. 그래서
한 볼까요? 50대? 50대 파퓰레이션 볼까요? 50대 6번, 6번이죠? 그냥 클릭해서 6번 하면은 메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은 이제 어쨌든 그 딱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온 거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밸류 하게 되면. 밸류 하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이 데이터를 일단은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고 여러분도 혹시나 궁금하신 것들 있잖아요. 뭐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쪽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번 해보고 혹은 뭐 이 부분과 우리 사이트와 전체를 한번 놓고 비교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네프링에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한번 적극 활용을 해보고 싶은 팀들은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제가 압축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우리 미디움 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여기 관련돼서 질문 있어요? 만약에 네. 저희 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른 데이터 다 가져와서 한다고 하면은 네. 약간 종합적 프로젝트로는 어떤 예가 있는지가 좀 글쎄요. 이게 뭐 많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딱히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건 없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뭔가 뭐 A라는 서브젝트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데이터를 놓고 좀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결과는 하나가 나오겠죠. 그리고 제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건 좀 더 이거보다 좀 더 헤비하게 사실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부분을 할 때 내가 데이터를 쓸 거냐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더 리치한 데이터셋을 갖고 올 수도 있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동영상 간단하게 앞부분만 살짝 볼게요. 데이터세트에 관해서 하는 부분만.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스턴의 그 하우징 데이터랑 뭐 소셜 데이터, 이코노믹 데이터 굉장히 컴프리헨서하게 갖고 왔거든요. 데이터 매트릭이 딱 디멘전이 한 500디멘전 정도 됐어요. 이게 왜 500디멘전까지 되는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탑다운 데이터로서 그 뭐랄까요 지금 보스턴 에너지 그 다음에 뭐 에셋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서드 플레이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을 짜서 다 파스를 하고 보스턴 로컬 거버먼트에 들어가 사이트도 다 가져오고 그래서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만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데이터들 야, 오케이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바텀업 데이터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가 아니라 계속 제 대처에서 주장하듯이 공간들을 나눴어요. 하나하나 픽셀마다. 다 나눠가지고 지금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카페라는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통해가지고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 스트리트 뷰 가보면 360도로 보일 수 있잖아요. 걔네들을 다 360도로 돌리고 위까지 다 돌려서 이거를 컴퓨터 비전으로 활용해가지고 다 붙였어요. 제가. 콘케티넷을 다 시킨 다음에 이거를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넣으면 전체 59%가 트리고 스카이가 10%고 이거 어떻게 보면 비주얼 퍼셉션을 뉴머리클리 이제 만든 거죠. 데이터셋을.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한 지점에서 예를 들면 교통량 아니면 뭐 부동산의 가격 아니면 그 건물의 어썸션 그러니까 건물의 에너지를 쓰는 것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집어넣은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기 섰을 때 과연 이 공간을 어떻게 퍼셉할 수 있냐 이런 데이터까지 다 디멘전을 놔둔 거죠. 그래서 이런 디멘전들을 쭉 다 깔아놓고 굉장히 큰 매트릭스 하나 만들어놨죠. 그리고 이때는 또 그 우리나라 같은 네이버 중고시장 같은 게 있어요. 그 크레이글리스트라는 그 미국에는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가져오고 여기 이제 그 네트워크 같은 데이터들은 어떻게 넣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데이터의 지점,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주변에 어펙트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지점이 딱 그 지점에만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데이터 프로세싱을 좀 하고 특별히 여기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서브웨이. 네, 서브웨이도 중요하니까 그 역할에서. 얼마큼 전철역이 5분 거리냐 10분 거리냐 이런 데이터 세트를 어떻게 했다? 전체를 다 계산해가지고 여기 안에다 다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한 지점을 쿡 찔렀을 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데이터 세트만 난 계속 만든 거야. 한 지점을 쿡 찔렀을 때 포지션이 어떻고 하늘이 얼마큼 보이고 이 근처에 건물이 몇 개 있고 몇 명이 살고 부동산 밸류는 어떻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은 어떻고 매물이 언제 나왔고 이런 데이터들이 매트릭스가 한 몇백 개가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세그멘트 세그멘테이션만 거의 뭐 100개 이상 나올 수 있거든. 그런 것들 다 넣고 이제 우리는 이제 트레이닝을 시킨 거죠.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을 놓고 돌려가지고 그 저것들을 잡아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거기,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슨 데이터를 막무가내 다 집어넣는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릴레이션십이 있어야겠죠. 이게 뭐 네가티브든 퍼지티브든 릴레이션십 존재를 해야지 거기서 뭔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무슨 메인 작업을 할 때 주변의 데이터들을 같이 이렇게 덮어가지고 계속 릴레이션십을 찾아볼 수 있게끔 후킹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좋은 방법론이기 때문에 사실 못해 못하지 할 수 있으면 어디든 다 적용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나 이런 것도 좀 하게 되면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에 익숙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 아주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혼자서도.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질문이 됐나요? 우리 다른 친구?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다음으로는 그 제가 그 이미지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거예요. 지도 이렇게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게 뭐냐면 지금 요 이미지 있죠? 그, 지금 여러분들, 그 팀 A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팀 A 분들이 쓰시던 이미지거든요? 뭐 빨간색, 네, 뭐 이렇게 그 트래픽 같은 것들. 네.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여기 사이트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맥시를 잘 맞춰야겠지만, 이렇게 사이트에 동일하게 이렇게 얹혀놓고 어떤 특정 지점들을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여기서 이제 이 포인트를 제가 찍었어요. 여기 빨간 색깔 부분들. 그러면은 이제 빨간색 부분만 이렇게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웨이스로 쓸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톨러런스 값을 뭐 이렇게 크게 줍고 적게 줍고 해서 어쨌든 결국에는 여기서 포인트를 추출해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에서 이 색들이 만족되는 애들을 이제 그 갖고 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뭐 빨간색만 있는 애들, 각각 토르벤스가 있어서 네. 이렇게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컬러를 파이스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그냥 라스터 데이터 가지고 우리 어쨌든 포지션 가져오고 어차피 우리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네트워크 안에 웨이스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쓰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걸 잠깐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이거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제가 하나 또 다른 걸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 서울 데이터 여기 있네요. 데이터에서 이번엔 이 이미지 갖고 와볼게요. 갖고 왔죠?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보면은 이게 뭐지? 그 파스로 이미지를 가져온 거죠. 로드 이미지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봐요. 갖고만 왔을 때는. 어차피 우리는 이미지만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이미지 투 메쉬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자 파일을 불러왔어요. 읽어드렸어요.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죠. 그럼 결국 이 이미지는 어디 가냐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0,0으로 가요. 0,0으로 무조건 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 우리 사이트 여기 볼게요. 우리 사이트에 어차피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쯤에다 점을 하나 쿡 찍었어요. 어차피 이쪽으로 저는 트랜슬레이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여기다 제가 갖다 놨어요. 그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메시 이미지 사실 워낙에 여기 끝에 가 있는 이미지를 저는 이쪽으로 보낸 거죠. 이렇게 보낸 거죠. 이 보내면 끝나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사실 더 자세하게 하고 싶으면 이미지도 좀 더 자세히 가져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자, 이거 왜 안 나오죠? 포인트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스케일을 또 맞춰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스케일을. 그래서 제가 옮겼죠. 옮긴 다음에 스케일을 줬어요. 그래서 스케일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야지 좀 당연히 이게 포지션이 정확히 맞겠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돼요. 좀 속된 말로 좀 노가다를 좀 하셔야 돼요. 자르고 자르고 제일 좋은 거는 얘 우리 그 빌딩 풋프린트랑 그 스트릿 뷰 있잖아요. 걔네들 스크린 캡처 빵 받아. 포토샵에서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얹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여기다 바운딩 박스를 어느 정도 걸어놓고 이렇게 우리 사이트에 바운딩 박스를. 요거 기준으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 일단 그게 트릭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은 얘는 이미지를 갖고 오고 리사이즈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지가 너무 크면 안 돼요. 너무 크면 의미가 없어요. 컴퓨터만 느려져. 그래서 여기서 뭐 50x50으로 지금 100x100으로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X축으로 100, Y축으로 100인 거예요. 충분해 100x100도. 그래서 여기는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가져오고 프로세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지의 스케일링을 해주는 챕터고 이건 이미지의 포인트를 추출해내는 챕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갖고 와서 데이터를 또다시 한번 쿠킹해서 이거를 네트워크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건 이제 저희가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 말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제가 여러 가지 이 프로세스들을 만들어 놨어요. 가령 그 봅시다. 이 이미지가 있죠. 스케일 된 걸로. 그래서 얘가 제가 예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얘는 휴 세츄에이션으로 약간 컬러를 콘트라스트를 더 줄 수가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빨간색, 뭐 녹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갖고 왔으면 문제 안 되는데 뭐 여기서도 이제 이런 콘트라스트를 줄 수가 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엣지들을 디텍션을 해가지고 그 엣지들에 있는 그 로케이션 정보를 뭐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 불러왔고 리사이즈 중간하기 중간에 이제 필터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컬러 정보를 디퍼런시에이트를 좀 더 명확하게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가서 결국에는 위치 정보를 가져올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이 플러그인은 이제 푸드포라인에 가서 다운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그 여기 밑에 여기에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방금 한 그 서울 뉴머릭 이미지는 요거 링크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요 링크를 받으시면 되고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